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정 의원을 직접 소개하고 1년 5개월 만에 기자 질문을 받으며 달라진 소통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이천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이천시와 환경부가 주민들에게 수돗물 음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경부는 유충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별 통보를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26살 김내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에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일명 꽁냥이 챌린지가 온라인상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년 전 저희 MBN 기사의 보도 멘트와 영상이 임으로 재탄생한 건데 반복되는 음악과 멘트에 맞춰 안무를 펼치는 이 챌린지에 에스파, 카리나 등 톱스타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